대불 호텔은 개항 시기에 서양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개항기 우리나라를 찾아온 서양인들의 여행기와 비망록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소이다. 대불 호텔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중식당으로 운영되다가 건물이 헐리고 주차장으로 방치되었으나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옛 기단부가 발굴되어 사진과 고증을 통해 현재의 건물로 복원 신축하여 독특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다. 대불 호텔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둔 방 정말 마음에 들었다. 방에 있는 소품들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 그 시절로 돌아가 한번 숙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연회장은 세미나 및 강연, 전시회 등이 가능하도록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